대한민국 1등 시니어 전문 채널 똑순이 TV입니다. 매월 3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 아마 올해 대상자이신 분들은 매월 30만원씩 받으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이 30만원이라는 금액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보도 자료가 나와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 살펴보실 내용은요, 올해 30만원씩 받는 이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2022년부터는 얼마로 바뀌는지, 그리고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이 금액도 바뀌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65세만 넘으면 무조건 다 준다는 얘기가 돌던데, 자, 요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주제들에 대해서 똑소리 나게 살펴보겠습니다. 똑순이 TV. 자, 기초연금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만 65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선정 기준에 이하라면 매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22년부터는 이 금액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요, 참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나쁜 소식입니다. 우선 좋은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내년부터 오릅니다. 자, 이건 기쁜 소식인데요. 나쁜 소식은 이 오르는 폭이 정말 조금 오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얼만데 이 금액이 2022년이 내년부터는 30만 1,500원으로 오릅니다. 퍼센트로 따져보면요, 5% 오르는 건데요, 늘어나는 금액이 사실 1,500원이라서 너무 적어서, 네, 그래서 오른다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민망한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1원도 안 오르는 것, 한 푼도 안 오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1,500원은 조금 아쉬운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5% 인상한 걸 보니까 정부에서는 딱 물가 상승분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부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씩 받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올해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받는, 그러니까 부부 가구는요, 48만원씩 아마 받고 계실 겁니다. 원래는 30만원씩 두 명이니까 30, 30에서 60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부부가 모두 대상자일 경우에는 남편의 기초연금에서 20% 빼고, 아내 기초연금에서 20%씩 빼고, 이렇게 각각 20%씩을 빼고 줍니다. 자, 요 제도는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두 분 모두 받으시는 경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기준으로 48만원이었던 이 금액이 내년은 48만 2,400원, 그러니까 2,4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역시나 오르긴 오르는데요, 오른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네, 그런 아주 작은 상승폭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부부 중에 남편 혹은 아내만 받는 경우, 혼자 받는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30만원에서 30만 1,500원이 되고요, 부부 가구, 남편과 아내 모두 받는 경우에는 48만원에서 48만 2,4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기죠. 바로 소득 기준액입니다.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 가구는 169만원 이하일 경우에, 그리고 부부 가구는 270만 4천원 이하일 경우에 이 금액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액이요, 매년 바뀝니다. 내년 기준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2021년 12월 말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에 발표가 됐거든요. 올해도 12월 말에 발표가 될 거고, 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빠르고 똑소리 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순이 TV. 자,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요즘 최대 화두죠. 기초연금을 소득이 아무리 많던 간에, 재산이 아무리 많던 간에 무조건 65세만 넘으면 다 준다, 이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무조건 다 준다? 이거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 무려 15만 분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어요. 아, 지난 영상 내용을요, 제가 여기서 잠깐만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한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이 뭐냐면 기초연금 65세만 넘으면 무조건 다 주자. 소득이 많건 재산이 많건 빌딩을 가지고 있건 무조건 다 주자. 자, 이런 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법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00% 다 준다. 이건 현재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기사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기초연금 다 준다, 무조건 다 준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바뀌면 좋겠죠.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받게 되시면 좋죠. 뭐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런 거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주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뀌는 건 바뀌는 거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이 바뀔 것 같다, 이거랑 법이 바뀐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순이TV 대한민국 1등 시니어 전문 채널 똑순이TV. 오늘은요, 2022년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아쉬운 마음이 좀 더 큽니다. 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오르는데 내가 받는 지원금은 약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다음 영상에는요,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